참 사람이 그렇잖아요. 저도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. 10년 동안에 남편을 아녀자들로서 10년 동안에 잘 지켜줬어요. 혼자 사는 거. 이제는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. 나도. 내가 어느 날 부산에 좀 갔어. 갔다가 오면서 열차 안에서. 네. 어? 대구쯤 오는데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유, 그거 더울 텐데 일로 좀 앉으세요. 이래. 아유, 괜찮아요. 이랬더만, 아유, 앉으세요. 자, 일어났어요. 하고 끌어 당기나, 아이고, 못난다가 이렇게 여자 손을 함부로 만져요. 왜 그 열차 안에 또 부르마 왜 음료수. 지나갔잖아. 음료수 손을 탁 사가지고, 자, 주세요. 아우, 깨끗하고, 미남이고, 키도 크고. 아유, 괜찮은데? 하면서도 좀 웃지리. 그동안에 볼 것도 다 보셨어. 아이고, 와이어서 좀 다 봐서. 얼쯤, 서울쯤 다 가까우는데, 어디 내리세요? 저는 영등포요. 어때만. 아, 영등포에서 내릴 줄 알았더만, 서울역에서 내리네? 어,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연분인데, 참, 그 마중 자기가, 마중 대접한다면서, 뭐 이제 내렸어요. 이제 차 한잔 합시다. 아까 열차 안에서 차 사주자냐고, 뭘 자꾸 마시냐고, 왜 이렇게 줄줄거리고 따라다녀요? 하는 말이 말. 실은 제가 서울에도 빌딩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. 많잖아, 열 개. 있어요. 막 이렇게 좀 꽃이 쌓는 거야. 근데 대구도 하나 있고, 부산에도 하나 있고, 대전도 하나 있고, 서울 것만 없는 거야. 옳다구나, 나이 잡았구나 싶더라고. 아, 여자친구가요? 그런 이 남자가 완전히. 완전히 거지 왕이야. 거지 왕. 저는 이 사건을 좀 더 후에 알았는데, 일단 어머니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. 그런 느낌은 사실 알았었어요.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께서 혼자셨기 때문에, 실은 어머니께서 이제 중간에 얘기하셨던 게, 이제 나는 소원이 있는데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세계여행을 위해서 원래는 준비하는 자금이 지금 현재도 있는데, 그 자금이 어느 순간 어머님이 약간 좀 이렇게 화색이 도시고 좀 즐거워 보이시니까, 아, 어머님도 충분히 여력은 되시지만 그 자금을 재혼의 자금으로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실은 했었는데, 나중에 이제 풀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, 아, 이거는 아니다. 합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. 좀 신중해야겠다. 저는 어머님의 의견 항상 존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되게 가슴 아파하셨었어요. 네, 네, 그래서 그렇게 하고부터 우리 아들이. 네.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아버지 사진을 턱 걸어놨네. 재혼하지 마시라고? 사기당하지 말라고. 유사품에, 유사품에 엄마 사기당하지 말라고. 아버지를 쳐다보라 이거야. 음악도시 또 은근히 재밌네요.